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예, 소리는 뭐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예요. 마이크 테스트. 예, 요렇게. 그래서 그냥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요렇게 해놓고 자동차 모드. 자, 여기에 뭐한 사람 지정해놓고 자동차 모드. 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2번 지정해놨죠? 마이크 테스팅 2번. 마이크 테스팅. 오버. 마이크 테스팅. 자, 그럼 만약에 에코랑 사람이랑 무전을 막 합니다. 평소에. 자, 무전을 막 해요. 그 2번에다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2번에다가. 자, 2번.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동차 모드 잊지 마시고요. 자동차 모드. 뭐 아무 사람 들어가서 자동차 모드 해놔도 됩니다. 어차피 누군가 나한테 무전 오면 그 사람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주 통화하는 채널은 무조건 요걸로 걸어 놓으시고, 개인적으로 비밀 대화를 할 사람을 1번이나 2번, 3번 각 번호마다 기억을 시켜 놓는 게 편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면 뭐별 지장은 없는데, 일단은 저는 이 터치를 권하지 않는 게, 일하다가 막 이렇게 잡으면은 막 이거를 막 눌리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다른 화면으로. 그래서 저는 권하는 이유가 아무리 눌러도 변형이 안 됩니다. 그냥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